이런 가운데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일본에 다녀온 한 연예인을 통해서 감염된 걸로 파악됐는데 또 다른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진 않을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 잠긴 출입문 앞에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 업소에서 일한 36살 여성 A씨가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일본을 다녀온 아이돌 그룹 출신 윤학을 만났는데 29일부터 증상이 나타나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던 A씨는 윤학이 지난 1일 확진 판정을 받자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다음 날인 2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윤학을 만난 다음 날인 27일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업소에 나와 일했다는 점입니다. 보건당국은 A씨가 근무할 때 종업원과 손님이 150명 정도 있던 걸로 파악했습니다. 해당 업소는 종업원들이 여러 방을 돌아다니며 일하는 방식이어서 접촉자가 여럿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업종들의 특성상 아가씨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험한 거죠. 보건당국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A씨 증상 발현 하루 전인 지난달 28일 유흥업소 근무 사실을 확인해야 했지만 A씨가 직업을 프리랜서라고 밝히며 당일 새벽 근무 사실을 숨기는 바람에 후속 조치가 늦어진 겁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수사관이 아니잖아요. 확진자들의 그 기억이나 진술에 의해서 우린 하고. A씨와 함께 살며 같은 업소에서 일하는 31살 여성도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오늘에야 유흥업소를 방문해 당일 근무한 종업원 명단 확보에 나섰고 해당 업소 이용자들에게 선별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